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리본 언니 머리가 커트 됐어요. 그러면 우리 리본 언니가 이제 커트 언니하고 나는 이제 머리가 좀 길었으니까 내가 리본 언니 할게요. 짠. 리본 언니예요. 리본 언니가 돌아왔어요. 전 그럼 커트 언니예요. 네, 커트 언니, 커트 언니. 네, 아주 좋아요, 커트 언니. 리본 언니 잘 네.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는 잘 지냈어요. 명절도 잘 보내셨어요? 그럼요. 명절날 만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계속 만두만 먹었는데 만두가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는 만두를 계속 먹어서 어떻게 될게요? 만두처럼? 네. 토실토실해졌어요. 리본 언니. 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대요. 진짜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연락 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저한테는. 우리 커트 언니한테 연락이 왔군요. 그래서 짠! 제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려고 이름을 여기 적어 갖고 왔지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여기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궁금해요. 우리 이름 한 명씩 불러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 이름 나라. 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도마도 있네요. 맞아요. 예수님의 도마. 제자 중에 도마 있고요. 따 마테. 안드레. 안드레. 친구들 시몬. 지난주 했던 베드로. 베드로. 그 다음에 짠 야고보. 파돌로메라는 제자도 있네요. 맞아요. 마돌로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친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엄청 친숙한 이름 요한. 요한. 요한도 있어요. 오프토니 목소리 예뻐요. 그 다음에 다데오. 다데오라는 제자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르뉴다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우와. 자, 우리가 몇 명의 제자 있는지 우리 한번 세볼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명. 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열두 명. 네, 열두 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하트 언니가 뽑아보세요. 예수님의 오늘의 누가 제자. 나올까? 오늘 주인공은 네, 바로 마테. 네. 오늘은 마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커트 언니! 오늘은 마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볼까요? 마테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삭개오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기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마테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일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삭개오랑 같이 마테도 세금 걷는 세리였어요. 맞아요.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은 자기가 챙기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챙기면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마테도 안 좋아했겠네요. 맞아요. 마테는 아마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친구도 또 맛있는 밥을 함께 먹을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오호, 그랬구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테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네, 예수님 따라갈게요 하고 예수님을 제가 따라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따라갔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마테는 그렇게 세리였다면 욕심도 좀 많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욕심 많았던 사람도 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 많은 마테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친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마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드라이브할 자동차를 한번 만들려고 가지고 왔어요. 와, 재밌겠다. 난 정말 카 레이스도 나 정말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우유 깍. 그리고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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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풍선. 와, 언니 이걸로 어떻게 자동차가 될 수 있지요? 테이프. 네, 이걸로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우유곽을 우선 반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 우유를 먹은 걸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해야겠네요. 네. 아, 이거를 잘라요? 네, 우유곽을 이렇게 자르고. 오, 우리 친구들 손 조심하는 거 조심, 잊지 조심. 마세요. 우리 커터 언니도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오. 송곳으로 송곳은 위험해요. 위험해. 반드시 어른들과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뚫어보세요, 친구들. 우선 풍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네. 자. 리본 언니 무슨 풍선 하실 거예요? 저는 보라색 좋아요. 자, 네. 보라색. 여기 풍선에 네. 이렇게 빨대랑 연결시켜 주세요. 자, 풍선이랑 빨대랑 여기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붙여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은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저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 재밌어요. 와, 언니 되게 잘 붙는데요? 됐어요. 아,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빨대를 여기 구멍 안에 쏙 넣어주시면 돼요. 구멍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연필 같은 걸로 구멍을 좀 넓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대로 이제 바람을 불어줄 거예요. 자동차 출발! 오, 언니 난 실망이에요. 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왜 달리질 않는 거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아,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달려? 아니, 괜찮아. 나의 자동차는 소중하니까요. 언니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여기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달리면 더 재밌고 신나는 드라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리본 언니, 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 때 친구가 갑자기 뿅 나타나서 함께 놀 수 있다면 네. 정말 신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나 심심해하는데 친구가 뿅 나타나서 저랑 같이 놀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외로웠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주었을 때 너무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마태를 생각하면 아마도 욕심이 많았던 그 마태는 외로웠던 그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외로움도 이제 없지만 욕심 많았던 그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멋지고 정말 씩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마태처럼 마태를 생각하면서 욕심 많아 막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만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드라이브도 하는 신나고 재미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언니. 네. 네.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도 신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안녕.